네, 이준석 대표, 대표에 취임을 하면서 이제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됐습니다. 야권의 상수가 된 이준석 대표. 거기에 따라서 대권 주자들도 어떤 행보를 보일지가 앞으로 궁금한데요. 지난 한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행보를 보이지 않다가 공개 행보에 오랜만에 나서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보고 가겠습니다. 입당은 좀 언제쯤에 하실 계획이신가요? 제가 걸어가는 길을 보시면 차차 아시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본격적인 정치 행보는 언제쯤에 하실 계획이신가요?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기대 내지는 또뭐 염려 이런 거 제가 다 경청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지켜봐달라고 하고 있는데요. 언제쯤 공식적으로 정치 행보를 할지 궁금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경선 절차가 아무리 저희가 땡기고 땡기고 땡긴다 하더라도 8월 중순이나 말 정도부터 저희가 이제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나 대표님이 말씀하신 시한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총장이 만약 8월 정도까지 만약에 결심을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면 그거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좀 답답한 지점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한참 남았다는 그 해석이 저는 그 시점 뒤는 아니길 바랍니다. 네, 8월이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늦어도 8월까지는 와야 한다. 안 그러면 경선 버스는 우리끼리 알아서 출발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약간 어떻게 보면 으름장 아닌 으름장도 놓은 것 같은데요. 장해찬 평론가에게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 윤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대변인, 대선 캠프의 대변인 두 명, 투톱 체제로 이제 꾸려서 진영도 갖춰지고 이제 정치 행보 진짜 선언하느냐 마느냐만 남았다. 이런 얘기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7월이냐 8월이냐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언제입니까? 이 시기를 못 박을 순 없고요. 일단 제가 뭔가 하나 팩트부터 짚고 넘어가면 이준석 대표 경선 과정에서는 7월 이야기했습니다. 7월에 버스 출발한다고. 그런데 당대표 당선되고 나니까 아무리 당겨도 8월 중순이나 말부터다. 이건 경우에 따라서는 9월에도 시작할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 후보일 때와 대표 되고 나서 대선 경선 시작 시점에 대한 이 날짜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이게 7월 이야기하다가 8월 말 또는 9월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 나경원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추석 이후라고 했잖아요. 실질적으로 나전 대표와 다르지 않을 수 있다고 말을 한 것은 사실상 제가 해석하기에는 윤석열 전 총장이 충분히 운신할 수 있는 공간을 이준석 대표가 넓게 보장해 준 것이 아니냐. 전 이게 으름장이라고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전 총장 측을 향한 이준석 대표의 유화적인 메시지라고 해석을 합니다. 8월 말이나 9월이 된다면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도 상당한 이 시기에 대한 부담이나 압박감은 거의 느끼지 않을 것 같고요. 이런 팩트가 달라졌다는 걸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두 번째는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는 7월이나 8월이냐 이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 국민의 부름을 듣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을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 중에 중도층이나 무당층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많은 지지를 받고 있지만 중도 무당층에서도 많은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다 아우르고 포섭하기 위해서는 국민들과 만나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라서 기계적으로 뭐 6월이다, 7월이다, 8월이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가면서 입당 시점을 고려하거나 지금부터 미리 결정지을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중간에 뭐 지지율 관련된 내용이 나왔는데 지지율은 잠시 뒤에 저희가 또 마련을 해놨으니까요. 그때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우 교수님께 여쭤봐야 될것 같아요. 이준석. 윤석열 두 사람 케미가 맞는 겁니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맞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지금 야권 지지자들이 이준석 대표를 당대표로 이렇게 선출한 데는 사실상 윤석열 전 총장을 영입해서 대선을 승리해라. 그런 토대를 만드는 새로운 어떤 정당의 대표가 되라. 뭐 이런 의미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이 오지 않는다면 사실 안고 없는 찐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특정인을 위해서 경선 일정을 변경하면 그것은 공당이 아니라 사당이다. 공당이 아니라 사당이다. 분명히 이거는 얘기를 한 부분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바꾼다면 사당임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 부분 쪽에서 그 일정을 계속 진행하고 윤석열 전 총장이 만약에 그때까지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당은 사분오열되고 분열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국면을 이준석 대표가 맞이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윤전 총장을 향한 공수처의 수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의혹은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옵티머스
이 펀드 사기 부실 수사 의혹하고요. 또 하나는 이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검사들에 대한 수사 방해 혐의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이냐 이 시기에 대한 말도 많이 나오고요. 민주당 내부 일각에서는요, 변호사님. 네. 이게 과연 우리한테 도움이 될 것이냐, 몸값을 띄워주는 거 아니냐. 특히 이재명 지사 측에서 좀 탐탁지 않아 하는 분위기가 감지가 된다라고도 해요. 예. 사실 지금 그 공수처에 이제 접수된 사건은 4월 23일 기준으로는 966건이고 이 중에 검사에 대한 고발이 408건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확인한 바로는 1,500건이 접수돼 있답니다. 네. 근데 통계가 검사에 대한 건 아직 통계가 안 나온 것 같은데 1,000건이 안 됐을 때 400명이 넘었잖아요. 그럼 1,500건이면 500명은 넘었을 가능성이 크겠죠. 가능성이 있죠. 네, 근데 왜 지금 윤석열인가? 이런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사건 1번, 2번, 그 옵티머스 관련 2번,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이 모두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과 박범계 장관이 정말 철저하게 감찰, 재감찰, 징계, 뭐 네. 모든 걸 다 해봤어요. 그래서 뭐 어떤 거는 대검하고, 대검 부장들, 검사장들하고 고검장 연석회의도 해서 무혐의로 나오고 징계위원회에 이후로도 못 들어가고 그런 사안들인데 무혐의가 명확한데 왜 이럴까? 그리고 이거는 뭐 기록하고 그다음 진술하는 당사자들하고 다 남아있거든요. 그 진술이 바뀌었을 가능성도 별로 없고 내규도 다 정해져 있으니까 그게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그래서 왜 지금인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하면 내지는 일부 이제 여권 시각에서는 면죄부를 주려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그 공수처가 역량이 이 관련 사건들을 지금 다 뭐 할 수 있는 역량은 안 돼요, 사실은. 네. 근데 이런 사건을 하겠다는 거는 그냥 검찰하고 기록 갖고 온 거 복잡한 기록 다 읽어보고 그냥 무혐의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소환도 하고 뭐 어떻게 되든 기소를 해보겠다는 의견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공수처가 어떤 정무적인 감각이 없는 거냐 아니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이 사건을 이제 7호, 8호 사건으로 한 거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그 검사를 그렇게 서울중앙지검까지 동원해서도 무혐의로 나온 사건들이기 때문에 자신 있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그리고 오히려 피해자 프레임이 씌워져서 본인들한테는 불리한 거 아닌 거 아닌가? 검사로서 항상 누군가 수사하고 이런 이미지만 있다가 검찰총장도 공수처 저런 데서 다 무혐의 나와도 두 번, 세 번 또 조사받고 이러는구나. 네. 이런 시각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 측에 꼭 불리한 것만도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아까 이제 뭐 공수처의 역량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보충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이미 하고 있는 뭐 조희영 교육감과 관련된 사건도 있고 검사들 수준은 부족하고 또 수사관들이 또 이제 원대복귀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좀 역량이 어찌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해 줬다는 거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교수님 어떻습니까? 지금 한 거 모두 정치적인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요. 그 모든 부분을 다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공수처 이 문제도 그런 것이냐? 그럼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이게 수사를 하게 된 배경은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이제 수사를 하는 것이고 만약에 고발을 했는데 수사를 안 한다. 그러면 사실상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수사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그 결과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해서 사실상 뭐 혐의가 없다 그러면 무혐의 처리가 되는 것이고 네.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전 총장에게는 뭔가 문제를 정리하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정책 효과가 어떻다 그래서 수사하지 말아야 된다 또는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좀 형평성 어긋나게 좀 안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조국 전 장관이나 뭐 추미애 전 장관 모든 문제 조그만 것이라도 나오면 무조건 수사해야 된다고 네. 많은 목소리를 올렸어요.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도 지금 고발이 된 상태인데 하면 안 된다? 이건 형평성이 어긋나는 부분이 충분히 있고 옵티머스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2019년인가요? 이거를 무혐의 처리를 했어요. 중앙지검장일 때. 근데 그때 만약에 무혐의 처리를 하지 않고
조국 전 장관처럼 많은 수사력을 집중을 했다면 그 이후에 사람들은 피해를 보지 않을 수도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명료하게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어요. 네. 아니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까 1500건이라고 검사 500명 넘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규원 검사 이런 사람처럼 실제로 지금 검사 판사로 일을 하고 있어서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는 사건의 경우에 먼저 수사를 해서 그 사람들을 직무 배제하는 게 국민들을 위한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순서를 어떤 걸 순서로 어떤 기준으로 국민한테 맞춰서 했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 무혐의 처리 얘기하시는데 그건 내규와 모든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랐으니까 뭐 그 부분을 얘기하자면 그러면 살인자의 어머니 살인자를 낳으면 안 되는 거였나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인과관계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이성윤 주광지검장 때 옵티머스 본사건이 문제가 됐는데 반부패부가 아니라 조사부에 있었고 그 질질 끌었기 때문에 축소배당 축소수사 얘기가 나오니까요. 그런 서울고검장으로 있는 아주 중요한 국민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것부터 먼저 해야죠. 옵티머스 사건 전체에 대해서 들여보더라도. 네, 이 특정인에 대한 뭐 언급 저희가 좀 주의하도록 하겠는데 뭐 이런 것처럼 뭐 두 분 말씀처럼 이건 어느 시각에서 바라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답은 없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윤 전 총장뿐만 아니라 야권 내부에서도 여러 이름들이 거론이 되고 있고 이런 표현까지도 나왔습니다. 저평가 우량주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제 김기현 원내대표. SNS에 글을 남기면서 이렇게 밝혔는데 여러 명의 이름이 거론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평가 우량주라고 해서 콕 집어서 언급한 인물은 원희룡 제주지사 그리고 유승민 전 원내대표 또 하태경 의원들 당내 주자들을 거론을 했어요. 뭐 아, 몇 개월 전만 해도 야권에 정말 대선 주자군이 보이지 않는다 이랬는데 최근 들어서는 뭐 당내뿐만 아니라 이제 외부에서도 여러 이름들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네, 주자군이 일단은 좀 넓어졌다는 건 흥행 경선의 흥행을 생각해보면 분명히 야권 입장에선 반가운 일이고요.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라면 과거 바른정당에서 함께했다는 그리고 비교적 소장 개혁 성향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그래서 이런 당내 주자들을 띄우는 것도 국민의힘의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당내 주자들만 가지고 대선 치르자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네. 당내 주자들의 영향력과 존재감이 있어야만 좀 박진감 있는 경선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보통 저평가 우량주라는 표현을 주식시장에서 많이 쓰는데 그렇죠. 그 저평가 우량주들도 한 1년, 2년 있다가는 빛을 봅니다. 네. 근데 4년, 5년째 계속 저평가를 받고 있다면 뭔가 저평가받는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요. 구체적인 인물은 언급하시면 안 돼요. 네, 저는 언급한 적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근데 왜 4년째 저평가인가? 왜 5년째 저평가인가? 그렇다면 국민들에게 자꾸 저평가를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세 분도 아주 치열하게 고민을 해야 되고요. 저는 뭐 이 중에 일부 개인적 친분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는데 무조건 내가 당의 후보가 된다면 국민의힘의 당 지지율이 지금 높아지고 있으니까 내 지지율도 같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면 오산입니다. 기본적으로 대선 주자는 당과 무관하게 본인의 브랜드 파워만으로 국민에게 일정 이상의 최소한 두 자릿수 이상의 지지율은 받을 수 있어야 어딜 가서도 대선 주자라고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분들이 우량주라는데 저도 동의를 하는데 우량한데 계속 저평가를 받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지 어찌되었든 지금 당 밖에 있는 주자들을 배제하고 내가 국민의힘 경선에서 뭔가 두각을 나타낸다면 과거 오세훈 나경원 단일화 모델에서 안철수를 꺾었던 것 같은 그 현상이 이번에도 되풀이 될 것이다. 그때 오세훈 후보와 나경원 후보는 그래도 독자적으로 20% 이상의 지지율을 받았던 분들이거든요. 10% 이상의 최소. 그 상황과는 다르기 때문에 왜 이렇게 내가 국민들에게 저평가를 받는 것인가에 대한 치열한 고민도 국민의힘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보면 이준석 당대표의 경우에 이제 이번 주에, 이르면 이번 주에 안철수 국민의 당대표를 만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당 대표 첫 시험 때 리더십의 시험 때가 국민의당과의 합당 그리고 국민의당과의 약탁을 합치는 거죠. 그 다음에 홍준표 의원 무소속 의원의 어떤 입당 이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에게 뭐 3당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윤석열 전 총장의 입당 그리고 홍준표 전 대표의 복당 그리고 안철수 대표의 합당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안철수의 국민의힘, 국민의당이죠. 합당이 어떻게 보면 뭐 진전을 보고 있다가 대표 경선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주춤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이 두 분의 관계가 그렇게 원만하진 않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본인으로도 얘기했죠. 네. 뭐. 네. 그래서 오히려 안철수 대표가 최대의 수혜주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왜냐하면 자기가 싫어하니까 싫어하는 그것을 하지 못할 것이다. 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 저는 안 대표가 지금 상황에서 빠르게 또는 조기에 뭐 이렇게 합당에 응할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거의 윤석열 전 총장과 입당 시기를 이렇게 조율해가면서 그때 오지 먼저 와가지고 이준석 대표 밑에서 체제에서 뭐 그것을 같이 하거나 뭐 그렇게 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만약에 네. 이제 만난다면 오히려 그러면 뭐 더블탑으로 가자 당대표 나눠서 하자 이럴 때 받을 수 있는지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 합당이 조기에 다 이렇게 성취될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홍준표 법당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쉽게 되지 않을까요? 뭐 그렇게 큰 사안이 아니고 워낙에 이제 뭐 오랜 기간 동안은 밖에 있었고 또 사실 대선 후보를 했었잖아요. 대선 후보를 네. 했던 분을 그렇게 밖에 오래 이렇게 두게 하는 것도 정치 도의상으로도 맞지 않는 거죠. 네, 뭐 이쯤에서 저희가 준비한 대선주자 최신 여론조사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을 좀 같이 보면은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전 총장이 24% 동률입니다. 이제 밑으로 지지율이 쭉 나오고 있고요. 이제 얼마 안 남은, 몇 개월 남은 이 대선에서 이번에 정말 좀 특이하게 주목을 하는 부분은 2030 세대입니다. 이번 뭐 경선에서도 그랬고요. 뭐 기존에 이제 재보궐선거에서도 그랬고 젊은 세대가 변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캐스팅부터가 되지 않을까 과거와 다르게요. 이런 평가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네, 당연히 2030의 어떤 정치적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네. 부각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뉴스에이 라이브에서 준비한 여론조사 두 개를 보면 네. 이 4대 기간 여론조사 같은 경우도 24대 24 이재명 지사 윤석열 전 총장 동률로 나왔습니다만 지난주 대비 같은 조사 지난주 대비 이재명 지사는 4% 하락했고요. 윤석열 전 총장은 4%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제 리얼미터 조사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거기서는 다자구도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35.1%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하면서 양자 대결에서는 이재명 지사를 훨씬 압도적으로 따돌리고 있습니다. 오차범위 바뀌니까 이런 표현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결과적으로 6월 2일에 연희동에서 모종린 교수 만난 게 공개가 됐고 네. 6월 5일, 6월 6일에 이 K9 자주포 피해자와 천안함 생존 장병을 만났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행보가 공개되니까 지지율이 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국민과 소통하면 지지율이 오른다는 게 적어도 이번 주에 여론조사로는 증명이 되었고요. 지금 이 MBS 4대 기간 여론조사에서는 특히 30대 지지율에서는 이 윤석열 전 총장이 이재명 지사에게 조금 밀리는 모습 보여줍니다. 그런데 ARS인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 2030 지지율 오히려 윤 전 총장이 이기거든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이 전화면접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비교적 정치 무관심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치에 크게 관심이 없는 2030에게는 대중적 인지도 측면에서 이재명 지사가 한 발 앞서 있는 게 사실이라는 거죠. 그럼 윤석열 전 총장에게 남은 과제는 무엇이냐? 정치에 크게 관심 없는 청년들이나 2030들도 자신을 편안한 대선주자로 인식할 수 있게끔 더 많이 만나고 더 많이 소통하는 그런 청년 행보를 하는 게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남은 과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지지율 얘기를 하면서 보충해서 만약에 필요한 자료들이 저희가 있으면 나중에 게시판을 통해서 저희가 자료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뭐 윤석열, 이재명 두 차기 대선주자의 가상 대결 붙여봤는데 또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뭐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그리고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런 경우가 나왔습니다. 뭐 이재명 지사와 비교했을 때 큰 퍼센테이지 차이는 솔직히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는 33%였는데 지금은 30%니까요. 자, 이거를 어떻게, 이런 결과는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지금 상황에서 야권 후보, 잠재적 야권 후보가 사실상 좀 더 많은 지지를 받는 거는 정부, 현 정부에 대한 평가적인 의미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서 실질적인 경쟁의 단계가 되면 사실상 두 후보의 어떤 국면으로 두 후보를 평가하는 국면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이 지지율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은 저는 낮게 보고요. 아까 장 평론가 말씀하셨지만 소통을 늘리니까 이제 지지율이 오르더라.
사실상 소통을 늘렸다고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만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뭐 지금 그 행사장에서 많은 기자들이 사실 질문을 했거든요. 본인이 얘기하고 싶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일방 소통인 것이지 우리가 원하는 쌍방 소통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소통을 하고 공개 행보를 하면 늘어날 것이다. 자, 전면적인 검증으로 들어가면 그것이 네. 곧 지지율의 어떤 상승으로만 이어진다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 선상에서 많은 것들이 사실상 검증이 되고 오히려 더 지지율이 내려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이것이 하나의 추세선으로 계속해서 지지율이 상승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뭐 양자 대결뿐만이 아니라 이제 언더독 그러니까 뭐 지지율이 아직 미비한 후보들이 굉장히 아직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렇게 일각에서 얘기하는 거 이낙연 전 대표나 아직 정세균 대표, 뭐 추미애 전 장관 아직 뭐 얘기 안 철마 선언하지 않았지만요. 이런 뭐 큰 이벤트가 없는 상황에서 뭐 다음 주에 이제 정세균 전 총리나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출마 선언할 가능성이 있고 이런 빅 이벤트들이 일어나면은 이 언더독 후보들의 어떤 지지율 상승도 기대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관심도는 굉장히 올라갈 텐데 그 내용을 좀 이제 국민들에게 잘 설득할 수 있는 내용이 가야 돼요. 지금의 양강 구도라는 것이 굉장히 견고하고 굉장히 오래 기간 동안에 지금 형성이 된 거거든요. 이거를 사실상 깨려면 그만큼의 어떤 충격적인 어떤 장면 내용들이 국민들에게 지금 흡수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다음 주나 뭐 이후에 두 분이 발표를 할 때 어떤 내용을 할지가 이제 두고 봐야 되는 것이죠. 네. 네. 지금까지 최근에 불어온 젊은 바람 이후 셈법 계산에 분주한 대선 주자들 움직임 분석해봤습니다.